counting numbers or natural numbers, 셀 수 있는 숫자들 또는 자연수 그런 의미입니다. The counting numbers, which are also called natural numbers, are represented by the symbols. 셀 수 있는 숫자들 그리고 콤마가 찍혀 있죠. 그러니까 끊어서 읽으란 말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natural numbers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끊었죠. 그것 바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셀 수 있는 숫자들은 natural number라고도 불리는데 심벌들에 의해서 표시됩니다. 표시됩니다. 라고 말해요. are represented 라는 것은 표시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심벌들이 바로 이것들이 심벌들이에요. 1, 2, 3, 4 라고 하는 심벌. 이건 5라고 하는 심벌이고 6이라고 하는 심벌이죠. The three dots after the 11, 12 indicates that the numbers continue in the same pattern without end. The three dots after the 12.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어림바 주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2 다음에 있는 세 개의 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는 that 이하를 that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that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that 이하를 지시합니다. that 이하가 뭐냐니까 the numbers 여기 있는 이 숫자들입니다. continue in the same pattern without end 동일한 패턴 속에서 계속된다. 끝이 없이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2 뒤에 있는 세 개의 점들은 이 숫자들이 이 더가 이란 말입니다. 이 숫자들이 같은 패턴 속에서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디케이터는 가리킨다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해석한 말과 한국말과 그리고 영어로 표현된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서 왜 이런 것을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이 단어와 선생님이 해석한 얘기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The smallest counting number is one. 가장 작은 counting 셀 수 있는 수는 1입니다. 1입니다. 입니다가 is입니다. Every counting number has a successor that is one more than that number. 모든 셀 수 있는 숫자들은 successor이라고 하는 것을 가집니다. 하나의 successor입니다. 이게 하나의란 뜻이고 successor를 가집니다. successor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뒤따라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둘이서 길을 간다 그러면 앞 친구 뒤에 따라가는 친구를 successo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that부터 쭉 이어지는 이 문장은 앞에 있는 이 successor이 어떤 successor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품사로서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문장이잖아요. 문장이 마치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 successor를 얘기하는 겁니다. that이 가리키는 것은 successor를 말하는 거죠. successor은 그 수보다 그 수라고 하는 것은 every counting number입니다. every counting number보다 1이 더 많습니다. 뭐뭐보다 많다 할 때는 more than 이렇게 씁니다. 다시 보면은 모든 counting number들은 자신보다
1이 더 많은 success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3은 2보다 1이 더 많죠. 4는 3보다 1이 더 많죠. 따라서 3은 자신보다 1이 더 많은 4를 가지고 4는 자신보다 1이 더 많은 5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The success of 1 is 2. The success of 2 is 3. And so on. 1의 successor는 2이고 2의 successor는 3이고 그렇게 계속됩니다. And so on은 그렇게 계속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of라고 하는 것은 뭐뭐서의라는 말이란 거 알겠죠? 2의 successor 되는 거예요. 그죠? Since this process of counting is endless, there is no last counting number. 아, 이런 카운팅 프로세스가 끝없이 계속되므로 신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되므로 마지막 카운팅 넘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카운팅 넘버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보다 더 큰 것은 100만 1, 1억보다 더 큰 것은 1억 1,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On the number line. 넘버 라인에 이렇게 수를 표시한 라인이죠. 그죠? 넘버 라인 위에서. 그죠? The point associated with counting numbers. counting number들과 서로 관련이 있는 포인터들입니다. 포인터들은 highlighted. highlighted는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counting number 라인에서 각 counting number 1, 2, 3에 대응하는 포인터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 있죠. 그 말입니다. And the arrow shows that these numbers continue without end. 그리고 화살표는 이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는 이 숫자들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다시 읽어볼까요? On the number line, the points associated with counting numbers are highlighted. And an arrow shows that these numbers continue without end. 이해되시죠?